주일만 크리스천이고 6일은 무신론자로 살아간다. 많은 신자들이 주일만 크리스천이고 나머지는 무신론자처럼 살아간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다. 신자들 믿음이 약해서인가? 세속주의 때문인가? 인본주의 성경관 때문인가? 이단의 번성 때문인가? 신자들이 세상의 빛이 되는데 실패했기 때문인가? 기독교인의 도덕적 타락 때문인가? 기독교가 욕을 먹는다면 예수 때문인가? 예수를 믿는 신자들 때문인가? 분명한 것은 예수 때문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자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욕을 먹는 것일까? 교회는 그 원인을 뉴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교회 지도자들이 부정적인 이유로 뉴스에 나온다.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을 꼽으라면 첫째, 세상의 빛이 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라 강력하게 요청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예수께서는 세상의 빛에 무엇인지 직접 해석하셨다. 세상의 빛은 착한 행실을 의미하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 사람들이 보게 하라 가르치셨다. 또한 소금을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인데 기독교인들이 무신론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무신론들이 신자들의 행실을 보고 이끌려서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 생각해야 하는데 오히려 믿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준다.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비교하여 구별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더 거룩하지도 않고 더 선행을 베풀지도 않고 더 정직한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세속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간다. 자식에게 교회를 세습하기 위해 편법을 쓰고 수십억 원의 교회 재정을 남용하며 황제처럼 살아간다.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라 매주 설교하면서 정작 담임 목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SNS가 발달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교회의 비리나 부패는 숨겨져서 뉴스를 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교회의 비리와 부패를 찾아 뉴스거리로 만들려는 악의적인 기자들이 즐비하다. 교회 뉴스가 나오면 악플을 다는 자들도 심각할 정도로 많다. 둘째, 변증하지 않는 벙어리 신자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 직장에서 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삶의 현장에서 대부분 소극적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 주일 하루만 크리스찬이고 나머지는 무신론자처럼 살아간다.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진리가 훼손되거나 공격을 받아도 적극적으로 홍호하지도 않고 벙어리처럼 침묵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인격적이고 기독교인다운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과 변증을 소홀히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되는 피해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바울뿐 아니라 교회사에서 복음에 대한 변증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방어를 한 위인들이 있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빌립보서 1장 16절 말씀. 복음이 공격받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변증을 하는 이유는 저들의 공격에 믿는 자들이나 잠재적인 신자들이 그들의 논리에 설득당해 교회를 떠나기 때문이다.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떠난다.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실족하여 떠나기도 한다. 가장 많이 떠나는 이유는 교인들의 말과 삶이 다른 위선, 여러 가지 멸시와 상처들이다. 변증은 멸시나 교만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되 지혜로워야 한다. 잘못하면 공허한 논쟁이나 다툼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많은 공격을 받기도 한다. 단호하면서도 참을성 있게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 셋째,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는 크리스찬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필자가 직장에서 본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정체성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술 마시고 정직하지 못하고 문상 가서 영정이 절한다.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정체성에 특별한 차별성이 눈에 띄지 않으며 누군가 그것을 눈여겨보지도 않는다. 기독교인도 이제 그런 방식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주일 하루만 빼고 나머지는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기로 한 것이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세상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인정할 이유가 없다.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치열함이 없다.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삶의 전부를 걸지 않는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도 다양한 유형의 군중들이 예수를 따랐다. 어떤 이는 호기심에서 어떤 사람은 중간에 떠나갔다. 제자들은 그의 삶 전부를 주님께 걸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했다. 현대 신자들도 비슷한 유형을 보인다. 30%를 결단하여 삶을 예수께 드린 사람은 그의 삶에 30%만 변화가 생긴다. 70%는 무신론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 60%를 결단하여 삶을 예수께 드린 사람은 그의 삶에 60%만 변화가 생긴다. 40%는 무신론자로 살아간다. 100%를 결단하여 삶을 예수께 드린 사람은 100% 삶의 변화가 생긴다. 김 집사, 박 청년은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한때 교회 없이는 못 살 것처럼 열심히 다녔지만 어떤 계기로 교회가 소원해졌고 점점 발길이 끊어졌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도 많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삶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주일이 자유스럽고 헌금에 대한 부담도 없으니 오히려 편하기까지 해서 은근 즐기게 되었다. 김 집사, 박 청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바울의 신학을 신봉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의 증언에 따르면 어림도 없다. 주여 주여 한다고, 내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했다고, 당신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는데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예수를 믿는지조차 모르는데 예수님인들 알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가 다시 올 때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당신이 예수님께 속해 있는지 사탄에게 속해 있는지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때다.